이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대단히 무서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이 성전에서부터 큰 음성을 듣는데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이 땅에 쏟으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쏟아가면서 이제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에게 절했던 사람,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종양이, 나쁜 종기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완전히 죽은 피로 변해버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강과 샘의 피가 다 변해버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죽습니다. 피 흘렸던 선지자의 피를 흘렸던 성도의 피를 흘렸던 그 무서운 심판을 그들이 당하는 거죠.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으니 해가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그 햇빛에 다 죽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의 나라에 쏟으니 온 나라가 다 어두워지고 극심한 고통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니 강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대전쟁이 준비가 됩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되었다 하는 음성과 함께 이 땅에 지금까지 상상도 할수 없었던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산과 강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0절에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그전에 있었던 나팔 재앙이나 인의 재앙과 다른 차이는 그 규모가 크고 그리고 너무너무 무섭다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재앙들은 목표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징계의 무서움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일곱 대접의 이 마지막 심판은 이제는 마귀와 마귀의 종노릇하던 이들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개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고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까닭은 하나님이 죄인을 멸하셨기 때문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1%라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주셔서 그가 돌이킬 수 있게는 하지만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우는 더 이상 회개가 없는 사람, 완전히 회개가 그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그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21절에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징계받고서 하나님이 매를 드셔서 그리고 회개한 사람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서야 돌이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박수를 받아야 좋을 일입니다.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징계를 당했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도 전혀 본인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은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회개가 안 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데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완전히 화인 맞게 되어버리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칠 뻔했습니다.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에 어떤 학생이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브레이크를 밟고 겨우 그 학생이 부딪히지 않게 멈출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다급하고 놀란 표정을 그 학생이 이렇게 보면서 싱긋 웃는 겁니다. 그리고 더 천천히 그 제 앞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학생의 눈빛을 지금도 기억할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악을 보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겪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죄를 짓고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요한이 사탄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을 충동해서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전쟁 준비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영이 그 왕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고 완전히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사탄에 의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말해서 책망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룟유다 예수님 은삼십에 팔라는 마귀가 주는 생각 버리지 않아서 마귀가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서 은삼십에 주님 팔아버리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탐심이 생겨서 땅 판 돈 헌금하려고 했다가 그거 거짓말로 거짓의 영에 속아 거짓말로
판 돈 다입니다. 그래서 죽어 나갔잖아요. 지금도 사탄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힌 자 만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가장 경건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경건한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받는 자리에 성도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재앙과 마지막 심판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다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15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다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은 요한과 지금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춰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6.25 전쟁이 터지고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생겼잖아요. 그와 꼭 같이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늘 구름만 보고도 저게 그 징조인가? 지진의 소식을 들으면 저게 그 징조인가?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는 그렇게 사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그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아유, 지금 우리 한 사람도 벌거벗은 사람이 없는데 다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데 무슨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닌다는 겁니까? 물론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옷으로 다 가리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지난주간에 살았던 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저질렀던 정말 은밀한 죄, 그건 어떻게 되냐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었던 은밀한 죄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의 눈에는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주님의 눈에 다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정말 끔찍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거나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그렇게 저질렀던 죄를 행하였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 옷만 멀쩡하게 입고 얼굴만 다듬고 나와 앉아 있으면 그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마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옷도 좋은 옷을 입었겠죠.
그들은 자기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다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주님의 보시는 눈에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다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유명한 연극 배우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그 전에 저질렀던 여러 성적인 범죄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지옥의 고통을 겪었을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분이 자살한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하는 일이 마음에 원치는 않지만 이 일이 그 사람의 일만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일이요 여러분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은밀한 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보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죄는 즐거운 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다 아는 죄가 어떻게 은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순간 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태를. 가족은 어떠며 자녀들은 어쩌며 그동안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며 그들이 받은 상처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은밀한 죄,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가까운 사람조차도 전혀 알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 그게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의 생각, 누구도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엉뚱한 생각, 그게 다른 사람에게 다 드러난다면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우리 자신. 이게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옷 입으라.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육체에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이 옷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죄, 내가 지었던 은밀한 죄, 가족조차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가리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립니까? 아니 내 마음에 있는 이 생각과 내가 지은 죄를 도대체 어떻게 가립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흰 옷이 뭘 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는 옷을 해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우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짐승 옷이, 짐승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내게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더러운 죄, 은밀한 죄, 마음속에 그 참 끔찍한 죄 가진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보시게 된, 그러니 내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된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죽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제발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복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하고 정말 드러내고 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그런 은밀한 죄, 마음의 죄, 그걸 품고 살 것입니까? 그 상태로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죽지 않은 자아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 이제는 죄로 살던 옛사람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정말 춤을 출 일이죠. 아우, 나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예수 믿기 어려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춤을 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단순히 죄가 가리워진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옷을 벌거벗은 것만 가리기 위해서 입습니까? 의사가 가운을 입는 것은 그가 의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은 그가 군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판사가 법복을 입는 것은 그가 판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옷은 내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용도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옷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무슨 뜻이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 남자 성도님이 군 장교 복무하는 시절에 한 번은 그 부대장 지휘관이 참모들과 간부들을 다 모아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 자기를 칭찬을 하더래. 일도 근무도 잘하고 또 성적도 좋고 그렇게 칭찬을 하다가, 아, 특별히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있어. 나는 너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너는 예수 믿는 티를 전혀 안 내.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 너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난 널 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과 다른 간부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더래요. 맞다고. 그런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칭찬이냐 욕이냐. 아니, 이거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런 뜻 아닌가. 소스라치게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평가를 받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 속죄함을 받았다고들 좋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은 내 죄인인 나를 주님의 피로 보혈로 다 가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 살기는 사람들이, 나 너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어. 너와 나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로 옷을 입고 사는 겁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또 이 세상 따라 살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 가지인 나를 보면 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만지고 이거 포도나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똑같은 거니까 포도나무나 가지가 하나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해야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영적인 교훈이 있는 이야기인지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아주 신실하고 둘째는 방탕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칼을 들고 형에게로 도망쳐 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이고 온 거예요. 형이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동생에게 빨리 옷을 벗어. 그리고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인 동생의 옷을 자기가 입고 자기 옷은 동생에게 입히고 그리고 그 피 묻은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뒤이어서 경찰이 들어왔어요. 내가 사람 죽인 그 사람입니다. 형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했다고 자백해서 결국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 동생은 형이 피 묻은 내 옷을 입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형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형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랬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예수 믿은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끔찍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아유,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예수님 보듯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 연합하여 죽으셨고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산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라.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도무지 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할 수도 없는 말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 할 수 있으니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 동행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가정 다 바뀝니다. 가족들이 다 바뀔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만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분명하면 가정 다 바뀝니다. 직장 다 바뀝니다. 모든 사람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신대원 제자훈련 끝나고 전도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번 제자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변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약 자기에게 너의 매력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참 웃기도 했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력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매력이십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때 그 자리에 비참하게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결코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찬양을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정말 내 마음이 오셨음을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